하던 이야기를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가 앞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야기했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자신의 당사자의 과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그래서 약물치료, 약물 복용은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증상관리, 선순환적 생활습관, 삶의 목표. 이게 당사자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의 일인데 가족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죠. 주체는 당사자예요. 이게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제 이전에 촛불 추천 210에 정신질환치료의 필수 요소에서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걸 올려뒀거든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약물 복용, 증상관리, 그다음 플러스에서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 아무튼 이 증상관리, 그다음에 선순환적 생활습관, 삶의 목표. 요게 당사자의 일인데 이네 가지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을 때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가족은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수적인 게 경청. 항상 나는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가 주체니까 지 말을 내가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경청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거죠. 의논 상대가 되어줄 뿐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원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이게 물론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본인이 해야지 될 일인데 가족분들이 옆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 악순환이 돌아가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내면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일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게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자칫하면 환경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 허구한 날 집안의 식구들끼리 싸워댄다.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눈만 뜨면 애를 보고 자꾸 지적을 한다. 뭐 이런 종류의 환경들은 이거는 자꾸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환경이죠.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가정이 화목하다. 눈만 뜨면 서로가 보면 서로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어주고 웃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런 가정이다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말로 또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저는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 어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환자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의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라는 거예요. 혼탁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급수 어종인 이 친구들을 3급수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니도 남들이 다 3급수 물속에서 사는데 니도 갔다가 빨리 남들처럼 돼서 3급수 물속에 살수 있어야지. 왜 니만 1급수로 살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린 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살수 있는 1급수 어종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에게 1급수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환경 속에서 잘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지가 마음껏 숨쉴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하고 서로 정이 오가고 지 속에 있는 말은 뭐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 밖에도 1급수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세상이 사막인데 사막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가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 눈 뜨면 가고 싶은 곳, 이런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할 일은 지 스스로 할 일이고, 지 스스로 할 일은 지가 내면의 이 어려움을 지 스스로 잘 브레이크를 잡고 지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가 1급 소종이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서 지가 갈 만한 곳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런 거는 지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만 가족들이 분명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 시설과 정신보건 인력, 그리고 기타의 시설과 기타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정신보건 시설과 정신보건 인력 활용하셔야지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부족하다 해서 이용 안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그래도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 만성화된 환자들이라 해서 우리 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그 친구들도 노하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 안에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하는 거니까 정신보건복지센터에도 내보내야 되고 사회복귀시설에도 보내야 되고, 필요하면 집에서 떨어져 산다라고 할 때 지 혼자 원룸 얻어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가 좀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은 우리 환자들끼리 같이 생활하는 보통 10인 시설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인 시설 로시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 인력으로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있잖아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자가 붙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이쪽 교육과 수련을 별도로 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간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최소한 1년 이상 더 정신건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해서 최소한 추가로 1년 더 교육받고 경험을 쌓았다. 그래야 정신보건 또는 정신건강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간호사도 있고, 정신건강 복지사도 있고, 또 심리사 중에서도 정신건강 심리사가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 그 다음에 정신건강자가 안 붙었어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동료 지원가들, 우리 자기 병을 잘 극복한 그런 우리 당사자 출신들 중에서도 다른 환자들 잘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다른 가족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회 속에서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도움이 되는 기관이 어떤 데일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게 우리가 정신보건자가 붙은 데가 그래도 일반 사회보다 좀 나은 게, 일반 사회에서는 따로 교육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헬스장에 간다.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 이 친구들 헬스장 가서 도움을 받을지, 또는 어떤 종교 집단에 가서 도움을 받을지, 또는 뭐 어디 어떤 데든지 자기 단골 식당에 가서 도움을 받을지 어딘지 몰라요. 좋은 인연이 만나지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제대로 자기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면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분들이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내 자식 하나만 살리겠다고 끌어안고 있기보다 내 자식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이, 남의 자식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내 자식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내 자식을 못 일으켜 세우겠으면 남의 자식이라도 일으켜 세우려고, 또는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쪽 신체장애인이든 또는 뭐 외국인 노동자든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들한테 내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좋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이런 게 다 복 쌓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넓혀서 내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이 복이 내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대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대의 조상님들이 주변에 많은 덕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게 나중에 후대의 자손한테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남들도 알게 모르게 어떤 인연가 돼서 남들도 내 자식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과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보건시설 쪽은 훨씬 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가 더 높은 거죠. 그래도 어찌됐건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정신보건 인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 가족분들이 이 병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긴밀히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나중에 많이 하면 괜찮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병을 겪게 되니까 중간에 판단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좀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쪽 계통은 의견이 다양해요. 이래야 된다는 주의 주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수 전문가가 전통적인 시각에 매여 있는 거죠. 약물 치료만을 위주로 하는 기타의 다른 방법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증상으로 바라보는 또 너무 단점 찾기로만 훈련이 된 당사의 장점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시각은 부족하고 자꾸 단점 찾아 고치자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체 전문가 10명이 있다면 적어도 8명, 9명은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요게 좀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떤 전문가라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사회복지사든 심리학자든 또는 아니면은 동료, 잘 회복된 환자든 아니면 그 가족이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의논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갈 건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가족분들이 부지런히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나중에 안목이 트여요. 스스로. 나중에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다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 때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논 상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존의 인력들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매우 중요한 게 당사자에게 소속 집단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사자들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고립되어 있는데 1대1의 관계는 언제나 부족해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1대1 관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 관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 어딘가가 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또는 헬스장이면 헬스장, 또는 뭐 무슨 유도도장이면 유도도장, 뭐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어디가 될지 몰라요. 이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면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단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거 가지고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해서 어딘가에 안내를 받아서 어떤 집단인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안착할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소속 집단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데가 소속 집단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가면은 지를 환대해줘야지 되죠. 오는 거를 반겨주는 데가 돼야 되죠. 오면 반겨줘야 되고, 지를 편안하게, 푸근하게 대해줘야 되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뿌리를, 거기가 지가 소속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지를 알아봐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하나는 능력이, 현재 부족한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점점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면 잘하는 게 개발이 돼서 된다든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능력이 갖춰지면 이 능력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그러니까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에서는 이거를 교육훈련이라고 하고,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안목이 터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은 반복 연습이 훈련이에요.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애들한테 대인관계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는 서로 간에 역할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역할 연습을 하게 하고, 이런 게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대화법, 교육 훈련 같으면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대화법을 연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 이렇게 능력을 키웠으면 그 다음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회 제공,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게 기회 제공이거든요. 기회를 제공해서. 이 두 가지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큰다. 다시 큰다라고 할 때 한편은 능력이 다시 커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면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만 키워주는 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게 기회 제공이거든요. 어느 장면에 가야 자기가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 연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외국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어 하나 배우려고 하더라도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 같고는 안 되거든요. 가서 외국 사람 만나서 써먹을 수 있어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하나를 배우더라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이론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고, 컴퓨터가 있어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더더욱 어떤 실제로 할 수 있는 과제물이라든지 어떤 장면이 있어서 이거 내가 했더니 아르바이트비라도 받는다, 일감이 연결이 돼서 해야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량 강화,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해서 하는 것,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가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회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려고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앞에 소속 집단도 스스로가 소속 집단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 점을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가족분들이 환경을 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역시 그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 속에 그 기회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장면들, 기회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걸 가족분들이 찾아내시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소속할 수 있는 소속 집단, 이런 것도 가족분들이 찾아내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환경 속에서 그에게 기회가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을 환경 속에서 찾아주시려는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놓치고 지나갈까봐 제가 여기에 강조하려고 써놨는데, 특히 필요한 지원이 뭐냐, 역량 강화와 역량 발휘 중에서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뭐가 되겠다, 어떤 걸 해보고 싶다 꿈이 있었는데, 이 병을 겪고 투병 생활하는 과정 중에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나 뭐 아무것도 뭐 모르겠고 뭐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가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허황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허황한 이야기도 억수로 많이 해요. 애들 같으면 뭐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지가 아이돌이 되겠다 하기도 하고 뭐 또는 뭐 그런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겠다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뭐 뭐가 되겠다 하는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치에 안 맞는 또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내가 무슨 펀드 회사를 차리겠다 등등. 처음에 들어보면 황당하죠. 황당한 이야기도 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큰다 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뭐가 꿈이냐 물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다들 꿈이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 등등등 꿈이 다 공중에서 놀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떤 평범한 직업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평범한 직업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애들의 발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누구나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통령 되겠다 해야 되고 과학자 돼서 노벨상 받겠다 해야 되고 뭐 되겠다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그걸 자기가 된다 안 된다를 부모가 설득하고 주저앉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뭐든지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겠다 하면 한번 해봐라라 하면 지 스스로 가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안 되면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위로해 주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아이돌 가수 누구하고 결혼하겠다. 그 가수한테 필 꽂혔어요. 허구한 날 그 가수 영상만 보고 그 가수 만나겠다고 쫓아다니고 해요. 그거 막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막느냐고요. 그 가수 만나겠다고 저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것만큼 지한테 이득인데 지 혼자 갔다가 차편 이용해서 그 대인관계도 힘든 애가 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보겠다고 갔다 오는데 왜 그걸 왜 막느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지 혼자 갔다가 뜻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속상했겠다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상당수 경우에 보면 부모들이 미리 부모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자꾸 가로막고 나서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상담받는 친구들 중에 또 보면 자기 주치, 자기 상담 선생님, 병원에 입원했던 간호사, 이쁘다 거필 받아가 허구한 날 그 병원 찾아가는 당사자들 있어요. 그걸 부모님들이 자꾸 그러지 말라고 주저앉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허구한 날 그 병원 찾아가도 돼요.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할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해줄 일은 오직 지가 상처받고 돌아오면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돌 가수 이야기했지만 아이돌 가수하고 내가 약속을 잡아서 오늘 집 앞에 어디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꾸미고 나간단 말이에요. 주저앉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갔다 오라고 하면 지 혼자 가서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갖다 그때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를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하고 휘황한 꿈을 꾸더라도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게 허용해 줘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나설 때 나서게 허용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작은 작은 성취감들이 느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되살아나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까를 계속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경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자, 요 이야기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우리 생물학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심리적 안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사회적 안정이 필요해요. 자기가 당사자들의 다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불안한 장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모님들이 불안한 것과 똑같이 내지는 부모님들도 훨씬 더 불안하죠. 부모님들이 내가 죽으면 저 자식 어떡하나 내가 아니면 저 자식 어떡할까 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은 부모님이 내를 먹여 살려주지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돈에 지나치게 인색해지는 경우라든지 미리 부모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땡깡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집, 부모가 죽고 나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집, 하여튼 자기가 여기는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부모님이 마련해 줄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LH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집 20년이거든요. 20년 임대, 그런 주택이라도 만들어주든지, 그 20년 임대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또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가 안심할 수 있게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거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자기 힘으로 돈을 못 벌면 용돈을 안정적으로 주셔야 돼요. 용돈을 가지고 들쭉날쭉하게 하고 부모가 이걸 가지고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해가면서 애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기본 급여처럼 기본 용돈은 일정한 용돈이 나가야 돼요. 보니까 애들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애도 있고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애도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애도 있어요. 이거 대번에 애 갖다가 200만 원씩 써대는 애를 100만 원 쓰는 걸로 50만 원 쓰는 걸로 못 맞춰요. 200만 원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용돈을 주시더라도 늘 안정적으로 줘야 돼요. 줬다 뺏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 같은 거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은 내가 얘한테 물려줄 거다 하면은 공동 명의로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애하고 네 집이다 하고 형제간들한테 뺏길까 봐 애들 겁낸다. 요 집은 큰 애한테 물려주고 이 집은 작은 애한테 물려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면 미리 갖다가 증여해가지고 그 뭐죠? 공동 같이 혼자 이름으로는 절대 주면 안 돼요. 혼자 이름으로 주면 어느 순간인가 팔아치우는 수가 있어요. 날라가요. 애들 황당한 계획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지분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반반 지분 해도 되고 9대1로 해도 돼요. 다만 내도장 안 찍으면 못 팔아먹게 안전장치를 갖추면 미리 재산 물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지가 비로소 안심한다고요. 우리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안정, 주거 안정 이런 거를 안정시켜 줄 때 지 마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생물학적 안정, 심리적 안정, 또 이런 사회적 안정, 그다음 영적 안정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도록 허용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흔히 보면 부모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애가 난 교회 안 다니겠다, 나 절에 가겠다, 절에 가라고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굳이, 그래서 종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집들도 꽤 많아요. 또는 역으로 부모는 절에 다니는데 애가 교회 가겠다 한다고 죽어도 못 가게 하는 집들도 있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종교를 안 믿을 자유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절에 가느냐 안 다니느냐 관계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만 하지 진정한 신앙 생활 안 하는 분들 허다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그 안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영업하러 교회 가시는 분들, 사회적인 체면 유지하러 교회 가시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그냥 남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영성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사교집단,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내 그 뭐죠? 나를 이런 데 다니는 거지.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도 정말 그 절에 대한 어떤 신심이 있어서 다니는 분도 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 내가 아무데도 가는 데가 없어도 매우 영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걸 뭐 신이라 이름하든 자연이라 이름하든 뭐라고 이름하든 간에 나는 정말로 한없이 미약한 존재일 뿐이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등등 그런 어떤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늘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종교에 안 다녀도 영성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